우리 지역의 알고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모말 뉴스. 6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ESG 환경 영상 대학생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환경 영상 공모전은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3분 이내의 영상으로 형식은 다큐멘터리, 뉴스, 인터뷰, 광고 등 자유 형식입니다. 공모 대상은 국내외 대학생으로 개인 또는 5인 이하의 팀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6월 28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총 5편의 영상을 선정하여 59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창작소에서 성북을 업시키는 해결형 메이커, 성북 창작단 참여자와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성북 창작단이란 성북구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메이커 커뮤니티로 모집 인원은 총 20명 내외입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4일까지이며 활동은 6월부터 시작하여 지역 문제 발굴, 해결을 위한 팀 구성 및 네트워킹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서포터즈는 성북 창작단에 참여하여 활동 내용을 SNS에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 창작소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성북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문제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네트워킹을 통해 해결하고픈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6월 환경의 달을 맞이하여 기름 청년 창업거리와 삼양루 지역 가게 일상 공감이 만나 기후위기 탈출 및 자원순환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마켓인 2024 일상의 마켓이 6월 15일 낮 12시부터 5시간 1일 커피 일상 공감 앞 청년 창업 실업 공간 공업사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마켓 및 체험 활동, 자원 순환 이벤트, 병뚜껑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텀블러 이용 시 1일 커피에서는 음료를 할인해 준다고 하니 방문하실 분들은 텀블러를 챙겨가실 바랍니다. 2024 일상의 마켓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동네 배움터에서 바리스타 교실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핸드 드립부터 커피 머신을 활용한 다양한 커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6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6회차 수업이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수강 대상은 성북구 거주 구민 6명이며 재료비는 무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둘째 주 성모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